용자 TV. 안녕하세요.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이게 잘 잡히고 있는 거죠, 이거는. 자, 오늘 갑자기 이렇게 차 안에서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캠핑하려는 거 아니에요. 캠핑 페어 갔다 왔잖아요. 끝났잖아요. 근데 브랜드 하나 빠졌잖아요. 헬리녹스. 헬리녹스 또 보러 갑니다. 헬리녹스 전시가 가산 디지털 단지 맞아? 그쪽에서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하더라고요. 야외 전시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이제 제 친구가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참에 또 한번 가보려고 사부작사부작 한번 가가지고 요 친구랑 또 소주 한잔도 하고 살짝 갔다 오려고 합니다. 옆에 웅녀 있어요. 안녕하세요. 웅녀 같이 갑니다. 오늘은 안살 거예요. 오늘은 캠핑 페어에서 너무 많이 질러가지고 구경만. 구경만 살짝 하다 오려고 합니다. 옥녀랑 같이 전시장 가서 열심히 구경하는 영상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뵙죠.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자, 헬리녹스 전시장에 도착을 했고요. 이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 자,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열리는 전시고요. 헬리녹스만 있는 전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외 전시라서 비도 신나게 맞았네요. 자, 우리가 많이 쓰는 체어건도 있고요. 이 테이블이 괜찮습니다. 가격은 솔리드탑 할인 가격인 것 같고요. 티브롬 또 이거는 재질이 되게 특이하네. 자, 일단은 종류들이 상당히 다양한데, 좋아 보이네. 자, 테이블 놓고 헬리녹스에서 배낭이 있었나? 배낭도 나와 있고요.
배낭도 있었구나. 이거 받았어. 받았어? 응. 사니까 줬어? 저거 텐트 사니까 이거 줬어. 오, 좋네. 응. 오, 그러면 친구가 샀다는 텐트 한번 보러 갈까요? 야외에 나와있으면 이건 뭐지? 그거 노나동. 노나동? 그거 연결되는 거. 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어떤가. 야, 좋다. 오, 안에 침실처럼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쉘터 바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너 텐트인가 보다. 이너 텐트. 캠핑장에서 없었던 이유가 있네, 따로. 아, 이것도 침실인 것 같습니다. 무빙 텐트 공간이고요. 굉장히 사이즈가 크네.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아, 그거. 베트컬 필드라는 건데, 베트컬 필드. 아, 이쁘다, 이거. 볼 때 출기 하나로 되어 있구나. 너 이거 샀니? 이게 소형 사이즈고. 요거 이쁜 것 같아요. 아, 이 사이즈가 약간 두랑고 쉘터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사이즈는 작은데,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새로 나온 신제품인 것 같은데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안돼, 가자. 자, 이게 이제 저희 친구가 구매한 제품인데 상당히 사이즈도 크네요. 아, 네. 8인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이즈의 쉘터인 것 같고요. 아, 좋습니다. 안에 내부도 이제 블랙 마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UV 코팅까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응? UV 코팅까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피그먼트 코팅인가? 그래? 네. 오, 야, 좋네. 네. 근데 밝은 데서 보면 약간 얼룩져 보여. 얘를 이 친구가 구매했어요. 제가 아니야. 받아가지고 요거를 친구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받아가지고. 제품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이쁘네 되게. 야, 관짝도 있네. 관짝도 있습니다. 관짝도. 관짝이 이쁘네 저거. 야, 이쁘다 이거. 그러니까 안에 눕고 여기서는 밥 해먹고 할 수 있겠네. 괜찮아. 야, 이거 관짝 괜찮다. 근데 이게 가격이 좀 비쌉니다. 가격이 70만 원이라고 하니까 싼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뭐야? 70만 원이라니까 가격이 싼 가격은 아니에요. 좀 비싼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옆으로 들어가는 타입인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저희 친구가 또 관짝을 좋아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알파인 돔이 1.5P가 있고요. 1인용이죠. 그리고 이 2P짜리. 2P짜리가 있고. 스틱도 이렇게 있네요. 스틱도 있는데, 헬리녹스 스틱이 또 있네요.
규모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테이블도 괜찮네. 테이블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볼 거 다 봤어요. 볼 거 다 본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헬리녹스 자체의 그 브랜드만 나왔기 때문에 그 아직 많은 구성품들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알차게 꾸며져 있는 것 같고요. 한 번쯤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용자TV